개인 사업자나 혹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연봉이 좀 고액이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국세청 세금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마일리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썼을 때그 카드를 쓴 만큼 뭐 어떤 마일리지를 더 주더라. 뭐 뭐뭐를 했을 때 어떤 포인트에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예요. 내가 세금을 낼 때마다 국세청에서 나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내가 언제 활용을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혹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다. 뭐, 내야 할 세금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생각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생각지도 못했다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세금을 낸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 포인트라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우대 혜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포인트인데요. 이를테면 법인 혹은 개인들이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포인트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적립된 포인트로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나 납입기간 연장을 할때 납세담보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참 무섭습니다. 너돈 벌었지? 세금 내와. 세금 갖고 와. 그런데 그 세금을 우리가 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납입 기간은 좀 연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담보 맡길 거 있어요? 담보가 있으면 해드리죠라고도 해요. 근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이 연체가 되면 연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 연체 이자 수수료 또한 매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눈 감고 계속 돈이 줄줄줄 새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이 징수유예와 납입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걷었는데 이 사람이 돈 없다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담보 있어? 그럼 내가 좀 봐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담보를 면제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홈택스라는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조회 쪽에 세금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세금 포인트가 지금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금 포인트가 이미 쌓여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회사원들은 근로소득세로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냈으니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은 양도에서 내가 낸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세금 포인트가 쌓여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 포인트는 무소멸 된다라는 겁니다. 법인은 소멸 주기가 5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은 살면서 포인트를 계속 뭔가 근로세를 내거나 혹은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냈다면은 그 기간은 내가 포인트를 쓰지 않았다라면 계속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금 포인트는 어떻게 쌓이나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10만 원을 기준을 합니다. 10만 원당 이 국세청에서 주는 포인트는요. 1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지서를 내가 받았어. 근데 추징된 세금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당 0.3점을 사용할 땐 다시 1점이 10만 원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지금 세금을 내지 못했어. 그래서 연장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세금 포인트 10점이 있다라면 이 10점을 통해서 나 납부 기한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청을 용이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에 세금을 내놓고 성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금 포인트,
우리가 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쌓이면 어떤 상품들을 주고 뭐뭐뭐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금 포인트로 돈이나 물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 포인트와 이제 다른 상황인데, 세금을 기간 내에 못낼 상황이 되었을 때 포인트 납부 연장을 신청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계속 뭔가 나라에 돈을 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유동성이,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꼭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납기 연장인 기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 이 세금 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혹은 중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도 10만원당 1점씩 점수를 또 줍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기준으로부터 개편으로 인해서 개인과 똑같은 점수를 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중소기업이었을 때에는 100만 가지의 혜택을 노렸다라면 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30만 개의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지원해주는 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에서 이제 경제 상식들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세금 포인트를 쓸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은 100점, 중소기업은 1000점 이상 쌓여야 가용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 점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10만원당 1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100점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 실적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당 1점이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신고하거나, 내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거나, 자진 납부했을 때 1점을 줍니다. 근데, 내가 그냥 고지를 받는 형태가 있잖아요. 고지된 납부 세액인 경우에는, 10만원당 0.3점을 준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와 자진 납부, 세액이 있는데요. 10만원당 1점. 그리고 고지 납부 세액은 제외가 된다는 점, 요거 특이사항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액을 많이 내겠고, 또 원천징수되는 근로자나 혹은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도 요게 전부 다 포함돼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5억이다. 네, 요거 한번 체장해 보시고요. 그리고 퇴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뭐좀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9개월 정도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승인 요건은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포인트를 쓸 수가 있고요. 범인이 같은 경우에도 연간 5억 개인과 똑같습니다. 기간 또한 최장 9개월로 똑같아야 하고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으며 조세 일시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세금 포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세금 포인트라는 것은 성실 납부자를 위한 혜택이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세금을 성실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뒤 내가 포인트를 받는다? 그러면 개인은 0.3포인트를 10만원당 받을 수 있고요. 법인은 포인트 적립 금액이 없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뭐 직장인들 위주로 또 개인 사업자 위주로 또 법인 사업자 위주로 또 CEO 기준으로도 이렇게 강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세금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좋긴 하죠. 하지만 사업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회사에 돌아다니는 캐시카우가 좀 많이 있는 회사라면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있는 회사라면은 굳이 세금을 안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 세금 얼마나 냈어? 그럼 그 세금을 많이 낸 것을 가지고 아, 그 기업을 또 평가하는 잣대로도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나에게 어떤 가장 큰 이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활용을 한다면 이 세금 포인트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